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 16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승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LA 경찰 관련 총격이 201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은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4.19 30주년을 맞아 한우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와 퍼스트 AME 교회 등 흑인단체들이 참여합니다. LA 카운티의 7일 평균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 23%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스터샷 2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86%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급격한 확산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수많은 학대를 했다는 믿을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편에선 정부 부패와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를 이슈로 꼽았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내각 인선 과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인선 발표는 예정대로 오늘 이뤄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며 취임식에 초청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 거란 의견이 절반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로 급등하면서 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문가 전망치도 넘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고 오늘 밤 최저 50도가량, 내일 낮 최고 69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에서는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 16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가 객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에 승객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반이 채 안 된 시각 출근길 승객들로 가득 찬 뉴욕 지하철 객차 안에서 갑자기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순식간에 객차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객차 문이 열리자 승강장으로 혼비백산 뛰쳐나옵니다. 이때 객차 안에서는 총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I saw a lady. She was shot right in her leg. She was shot in her leg. Yeah, and she was screaming for help.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지면서 승객 10명이 총에 맞아 다쳤고 최소 6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We were able to treat 16 patients. 10 of those patients are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at this time, and 5 of them are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in our local hospital. 뉴욕 경찰은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터뜨렸으며 건설 현장에서 입는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종 증오나 테러로 보이는 정황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There are currently no known explosive devices on our subway trains and this is not being investigated as an act of terrorism at this time. 총격 후 용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지하철역 인근엔 초등학교 등 학교 세 곳이 있는데 경찰은 이들 학교에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안이 악화됐다는 우려가 커지는 와중이어서 뉴욕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 들어서만 뉴욕 시내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296건으로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조지아주가 오늘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오늘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되어온 총기 소지법 SB 319에 서명했다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시행됐던 총기 휴대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선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는 주 청사와 정부 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됩니다.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추문 의혹으로 물러난 뒤에 뉴욕주 2인자로 급부상한 유력 정치인이 뇌물로 선거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 부지사가 오늘 오전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자민 부지사는 취임 전인 뉴욕주 상원의원 시절 할렘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와 뉴욕 남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는 2019년 당시 벤자민 주 상원의원이 뉴욕시 감사원장에 출마를 하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선거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체포된 부동산 개발업자는 불법으로 수천 달러 상당의 선거 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벤자민 부지사는 FBI의 기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86%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급격한 확산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85.9%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우세종 지위를 확보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75.4%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점유율 86%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확산 양상은 뉴욕 등이 있는 북동부에서 90%를 넘어설 정도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주 등에선 최근 몇 주 새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기준 하루 평균 확진 환자는 32,139명으로 2주 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북한 관련 부분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회 안전성 등 치안 관련 기구를 통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했다면서 수많은 학대를 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편에선 중대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결여,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는데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나 야당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북한이 평화적 이용 목적의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은 오늘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도전 세력이자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의 시험을 가능하게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은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0년 미국의 해외 파트너 국가들의 방위 산업을 겨냥해 수많은 사이버 작전을 했다며 미국의 많은 네트워크를 훼손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공격하면서 화학 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최근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포위된 우크라이나 전투원과 민간인을 무력화하기 위해 강한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폭동진압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사용했을 수 있는 화학작용제가 화학전에 사용되는 무기 수준인지 단순히 시위 진압용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신들이 계속 추가로 수습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격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차 학살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페도루크 부차 시장은 현재까지 러시아군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403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신을 발견하고 있다며 러시아군이 물러갔지만 아직 주민들이 돌아오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차 이외에 키이우 외곽 도시에서도 현재까지 300구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군인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부차와 같은 만행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차에서 촬영된 시신 영상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벨라루스 당국이 도청을 통해 가짜라는 증거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 보호라는 애초의 작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을 맡고 있는 포돌야크 대통령실 보좌관은 협상이 극도로 어렵다면서 러시아 측은 협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압박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를 만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잔악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취약성을 보이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 인도적 대응 노력의 최전선에서 유엔 난민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미국과 유엔 난민기구 간의 강력한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L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정체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다가 멜로즈 에비뉴부터 실버레이크 블루버드까지 7, 8마일 정도로밖에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역시 101번 사우스와 교차하는 구간 8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인근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134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카헨가 블루버드 구간 히트앤런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임페리얼 하이웨이 구간에도 역시 히트앤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디소토 에비뉴 구간에는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찰 관련 총격이 201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도미닉 최 LA경찰국 부국장은 2021 연례 경찰 총기 사용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총 37건의 경찰 관련 총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총격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총격은 15건이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용의자와 대치를 하던 중 총기를 사용한 경우는 14건, 총기를 소유한 용의자에 대한 총격은 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37건의 총격 가운데 17건은 사망으로 이어졌고 14건은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없었던 경우는 모두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격 피해자 가운데 24명은 히스패닉계였고 7명은 흑인, 그리고 백인은 5명이었습니다. 미행 강도가 최근 들어서 LA 인근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미행 강도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서 78%가 줄었지만 지난 48시간 사이 5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221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경찰에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우스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17개 계행단이 미행 강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행 강도 사건의 대부분은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헐리우드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50건이 보고됐으며 윌셔 경찰서 관할에서는 46건이 보고됐습니다. 또한 보석상이 밀집되어 있는 다운타운 보석 거리에서도 40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서 카운티 보건국이 취약계층에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널싱홈 거주자나 근무자 그리고 방문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서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는 LA 카운티의 7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23%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 보건국에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5명,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270명이며 이 가운데 36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율은 1%입니다. 지난달 LA항의 물동량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LA항만에 따르면 지난달 처리된 2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모두 95만 8천 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과 2020년 10월에 이어 LA항 115년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입니다. 항만 측은 화물선들의 대기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물동량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입량은 49만 5천 개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1% 증가했지만 수출량은 11,700개로 9%가 줄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15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트리플A는 오늘 LA 지역 가솔린 평균 가격이 어제보다 1.2센트 떨어진 갤런당 $5.84.9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간 가솔린 평균 가격은 21.7센트가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5센트, 1년 전보다는 $1.87가 높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6센트가 내린 갤런당 $5.80.3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지난 14일 동안 22.6센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CBB 은행을 이끌어온 조앤 김 CBB 행장이 은퇴합니다. CBB 은행은 제임스 홍 수석 전무가 차기 행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B 은행의 지주사인 CBB 뱅콥이 12일 조앤 김 행장이 이달 말로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앤 김 행장의 은퇴로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뱅크 디비전 행장인 제임스 옹 수석 전무가 CBB뱅크의 행장으로 내정됐다고 CBB뱅콥은 밝혔습니다.
제임스 홍 신임 행장은 조인김 행장의 공식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8일을 전후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CBB 은행 직원들은 조인김 행장의 은퇴 소식에 놀라워하며 사뭇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타운 은행권에서도 김 행장의 은퇴 결정에 모두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조인김 행장이 CBB 은행을 이끈 이후 이뤄놓은 실적을 감안할 때 조인김 행장의 연임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CBB 은행 창립 후 최대 순익을 기록한 데다 하와이의 오하나 퍼시픽 뱅크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CBB 은행의 영업망을 확장시키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취임한 조인김 행장의 리더십 아래 CBB 은행의 자산은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성장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은행 측이 조인김 행장의 임기 만료를 오는 18일로 앞두고도 연임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왔지만 행장 선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지난해 기록적인 은행 실적 등으로 조인김 행장의 연임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은행 내부 소식통들은 조인김 행장과 CBB 은행 이사진이 연임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 홍 수석 전무를 차기 행장으로 내정한 것은 조인김 행장의 은퇴로 갑자기 행장 자리가 비워지면서 은행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제임스 홍 수석 전무가 하와이 오하나 뱅크의 행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하와이에 쭉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CBB 뱅크가 하와이의 오하나 뱅크를 인수한 것은 불과 1년 전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서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동으로 4.29를 기억하고 한흑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한 페스티벌을 오는 29일 타운에서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4.29 폭동 30주년 기념행사인 LA Uprising 4.29 Peace Gathering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회와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 한인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퍼스트, AME 교회, LA 어번리그가 참여해 공동 개최합니다. 기념행사에는 한인 뮤지션들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구사하는 8명의 아티스트들과 화랑청소년재단의 북클럽, 퍼스트 AME 교회 합창단 등이 참여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가 뭉쳐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쓰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Housing is Key라는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그 손님들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사람들하고 흑인 사람들하고는 피부 색깔이 틀리지만 참 비슷한 경험들을 팬데믹 도중에 많이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의정조 아시안정의진흥협회 대표는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는 4.29 폭동 속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두 커뮤니티의 화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hen we brought this event together, this LA Uprising 4.29 Peace Gathering, we really wanted to acknowledge that both the Black and the Korean communities were the victims of racial injustice 30 years ago.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이곳 코리아타운에서 500명에서 한 1,000명 예상이 되고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와 이제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의 이제 커뮤니티 퍼포먼스도 이어질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의 이래윤 어시스턴트 디렉터입니다. 6개 단체의 환영 인사와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문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리안이자 블랙 보건이신 메릴린 스트리플랜 워싱턴주 10지구 연방 하원 의원께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축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에드거 보이드 퍼스트 AME 시니어 목사는 아픈 역사를 딛고 한인과 흑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Uprising 4.29 Peace Gathering은 타운 내 3700 윌셔 블루바드의 리버티 팍에서 29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웹사이트 laurising49event.com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등록률이 5년 연속 하락한 가운데 올해 등록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주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등록 학생 수는 589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8% 감소했습니다. 공립학교 등록은 2014-2015 학년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주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최근의 등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결석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팬데믹 기간 만성적인 결석을 해온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가족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리겠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둘러싼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의 불협 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측근 인사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서 안 위원장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은 예정대로 오늘 2차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내려놓은 이튿날 안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퇴한 이태규 의원과 관련해선 대선부터 후보 단일화,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워낙 굳다며 인수위원직 사퇴를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러나 이태규 의원이 장관 인선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계와의 공동정부 구상에 파열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안 위원장이 있는데 무슨 파열음이냐며 잘 진행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안 위원장 측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윤 당선인 측은 애써 봉합하려는 모양새인데 인선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사실로 굳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추가 인선 발표가 미뤄질 거란 예상도 고개를 들었지만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이 대구에서 돌아온 뒤 회의한 결과 예정대로 2차 인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이 남은 부처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 등 10곳인데 이른바 안철수계의 인사 추천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인선 발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6.1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새 정부가 처음 받아드는 민심 성적표이자 윤 당선인 취임 초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인수위 반환점을 돌고 있는 윤 당선인이 국정운영을 잘할 거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잘할 거로 보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할 것이다 58.2%, 잘 못할 것이다 35.5%, 22.7%포인트 차이로 긍정기대가 많았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로 현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이던 지난달 KBS 조사와 비교하면 잘할 거란 답이 6%포인트 정도 늘었고 못할 거란 답은 4%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 중도층은 긍정, 진보층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적임자라는 응답, 10명 중 4명꼴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6.8%포인트 많았는데 모른다,
무응답한 비율도 24%대였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의 법무법인 김앤장 20억 원 고문료 논란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57.7%, 문제가 되지 않는다 36.3%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신구 권력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새 정부와 일할 사람은 인수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대로 임기 내 인사권을 현 정부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응답보다 두 배 정도였습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더니 물가 안정이란 응답이 31.9%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안정, 코로나 극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65.3%,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3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물었더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늘 죄송했다라며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취임식에도 초청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윤석열 당선인. 50분가량 비공개로 회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2016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냈던 과거 악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윤 당선인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과 업적이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아쉽다며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국정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다며 박정희 리더십을 추켜세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덕담이 오가기도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달라 이렇게 말씀 있었습니다.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목 없다, 죄송했다고 한 윤 당선인을 향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의당도 탄핵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사로 재직 당시 주미 대사관이 에너지 외교를 위한 예산을 골프장 연회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해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 가운데 7만 2천여 달러 정도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2010년 작성한 주미 대사관 감사 결과 문건입니다. 당시 주미 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감사원은 주미 대사관이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 7만 2천여 달러, 우리 돈 약 9천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은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부국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미 대사관은 이 예산으로 에너지 협력 외교와는 무관한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 등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우드모어 연회비. 사용 액수도 16,000여 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우드모어는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고급 골프클럽입니다.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무지개 행사 역시 에너지 외교 예산과 무관한 항목으로 지적됐는데 우리 돈 57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지출됐습니다. 주미 대사관이 2009년 배정받은 에너지 외교 예산 11만 9천여 달러 가운데 60%가 이렇게 목적과 맞지 않은 곳에 쓰였는데 기획재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용도의 예산 지출은 모두 12월에 집중됐습니다. 이른바 연말 예산 털어내기도 의심됩니다. 외교 활동을 위해서 골프장 이용이 필요했다면 업무 추진비를 쓰면 되는데 왜 에너지 협력 외교 예산을 썼는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충실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외교관 명의 골프장 회원권은 대사관이 외교 행사를 위해 적법하게 보유 관리하던 회원권 중 하나로 대사가 아닌 공사들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지개 행사는 대사관 공식 행사였으며 정결권을 가진 직원의 회계 처리 실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관사에 머물면서 자가로는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 측은 업무 특성상 관사용이 불가피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던 2017년. 그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와 수원 광교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용산의 합참 차장관사에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모두 전세를 내줬습니다. 이듬해 7억 4천만 원으로 재산 신고한 잠실 아파트로 7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았고 6억 9천여만 원으로 신고한 광교 신도시 주택은 보증금 6억 3천만 원의 전세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주택 매입을 위해 빌렸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대의 관사에 머물면서 실제로는 수억 원대 아파트에 투자한 관사 재테크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서울에 있는 집을 두고 관사를 이용하면서 전세 보증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업무상 비상 대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가까운 관사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며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딸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총 1억 8천만 원을 지원한 건 사실이지만 이자와 증여세를 철저히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은 의혹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마련된 관사를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크게 올라서 이벤트 해소에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결국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87.72포인트가 하락한 34,220.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15.08포인트가 떨어진 4,397.45, 나스닥 지수는 40.38포인트 빠진 13,371.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규제가 다소 완화된 데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가 러시아의 원유 손실분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6달러 31센트가 오른 배럴당 100달러 6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5%나 급등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 인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수품인 가스값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바이든 정부는 여름철에 금지했던 높은 에탄올 함유 가솔린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월간 상승률로도 2005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상승 주범은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한 기름값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갤런당 4달러 33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Gas prices are up, obviously everyone knows that. That's an extra dollar per gallon that I'm paying to get into the city to work.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정부지에 이른 유가를 잡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환경 영향 때문에 여름철 판매를 금지한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갤런당 10센트가량 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tep in expanding Americans' access to affordable fuel supply and bringing relief to Americans suffering Putin's price hike at the pump. 이렇듯 올해 들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물가 탓에 연준의 긴축 발걸음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한꺼번에 두 단계인 0.5%를 올리는 방안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 조치도 본격화할 것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입니다. 심지어 0.5% 인상 단행이 다음 달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물가가 최대 악재로 발등에 부린 셈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연준의 목표치인 2%의 3배인 6%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10 강태욱입니다. 연방정부의 3월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재무부는 3월 연방정부가 1,927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6,596억 달러 적자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입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첫 6개월 동안 6,6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전년 동월 1조 7,060억 달러 적자에 비해서 61%가 감소했습니다. 3월 정부의 세수는 3,15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3월 중에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3월 정부 지출은 5,080억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45%가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으로 올해 세계 무역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글로벌 국내 총 생산 증가도 정체될 수 있다고 세계 무역기구가 전망했습니다. WTO는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2년 전 세계 무역 규모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려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내놓은 예상치는 4.7%였으나 1.7%포인트 깎았습니다. 내년 2023년 전망치는 3.4%로 내놓았습니다. WTO는 또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1%에서 2.8%로 1.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전망치는 2010년부터 2019년 성장률 평균치와 비슷한 3.2%로 예측했습니다. 오콘조이 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팬데믹과 전쟁의 이중고가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며 생산 무역 성장 기대치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의회와 유럽연합이 정보기술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반독점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팀 쿡 CEO가 이 법안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보안을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쿡 CEO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 회의에서 의회가 제안한 반독점 법안이 아이폰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쿡 CEO는 정책 위반자들이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앱스토어를 우회한 어플리케이션이 아이폰에 들어가도록 애플에 강제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데이터에 굶주린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규칙을 우회하고 이용자의 뜻에 반해서 그들을 다시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은 앱 생태계에 대한 애플의 통제력을 약화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서 이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항공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카고 언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사 소재지인 시카고의 프로스포츠 경기장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항공사 대변인은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올 여름 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700명을 신규 채용한 데 이어 내일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집 직종은 승무원, 고객 서비스 관리, 램프 에이전트, 설비 관리,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올여름 대서양 횡단 노선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카고 취리히 노선은 오는 23일부터 시카고 밀라노 노선은 다음 달 6일부터 취항하고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행 항공편도 곧 운항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선도 시카고 오헤어 공항 출발 노선이 170개에서 180여 개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가 오늘 17만 9천 달러짜리 신형 세단을 출시했습니다. 루시드는 에어 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를 시작가 17만 9천 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는 테슬라 라이벌인 루시드가 최신 고성능 럭셔리 세단을 선보였다면서 이 모델은 대부분의 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테슬라 차를 능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단은 환경보호청 기준 주행거리가 446마일에 최고 출력 1,050마력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6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에어그랜드 투어링 퍼포먼스 배송을 시작합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NBA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동부와 서부지구 7번 시드 결정전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동부지구 브루클린 네츠와 클리브랜드 카발리어스의 경기 3쿼터가 끝났습니다. 브루클린이 85대 7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부지구 7번 시드 결정적인 LA 클리퍼스와 미네소타 팀버울스 간의 경기는 잠시 뒤인 6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결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탐파베이와 오클랜드와의 경기 5회 말 현재 탐파베이가 6대 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지만 선수 오늘 3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했는데요. 3점 홈런 포마에서 2타수 2안타 3타점의 볼넷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는 뉴욕이 5회 초 현재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애나하임 LA 엔젤스와 마이애미의 경기는 6회 말 현재 양팀 1대 1 동점입니다. LA 다저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 5회 초 다저스의 공격 진행 중인데요. 양팀 0대 0으로 득점이 없습니다. 다저스에서는 앤드류 히니 선수가 선발로 등판했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해안과 내륙 일대에 오늘 저녁 7시까지 강풍주의보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 해안에는 파도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엔텔로밸리 지역과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 산악지대 등지에는 내일 밤 9시까지 역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역시 맑은 날씨에는 이어지겠고 오늘 밤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5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9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역시 72, 3도, 해안 지역 65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 최저 72도,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린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져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 대구 15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